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슬란드의 다양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South Korea is great. 아이슬란드의 오지, 웨스트피오르에서 만난 사람들. 척박한 땅은 그들을 강하게 살도록 만들었고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며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의 마지막 여정, 끝없이 펼쳐진 검은 화산지대를 품은 미바튼과 황금의 바다 북극해로 떠납니다. 아이슬란드의 마스코트인 퍼피는 섬에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했고 대구는 여행객들에게 짜릿한 손맛을 선사합니다. 처음 해봤는데 지금 두 마리를 써. 넘치는 생명력과 경이로운 풍경까지 아이슬란드가 전하는 풍요로움을 만납니다. 세계 최북단 수도 레이캬빅에서 시작된 여정은 남부 해안을 지나 락요쿨 빙하를 거쳐 웨스트피오르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자연의 숨소리가 들리는 경이로운 땅 아이슬란드. 오늘이 그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사피에르두르를 떠난 우리는 북쪽을 향해 출발합니다. 시시각각 날씨가 변하고 지형이 변하는 신비로운 땅. 이 길은 웨스트피오르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도로인데요. 첫눈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약 7개월 동안은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3일 전에야 길이 열렸다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오, 눈이 진짜 많이 쌓였어요. 야, 이거 만약 무너지면 지금 저 차 묻힐 것 같은데, 좀 무서운데. 조금 한쪽으로 피해서, 눈이. 와, 눈. 제 키 두 배 넘는 것 같아. 제가 185니까 이거 한 5m? 4m, 5m 되는 것 같은데, 와. 아! 튕겨나왔어. 안 돼. 눈이 얼어가지고요. 완전히 얼음 같아서. 지금 다리부터 다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약 7개월 만에 열린 길. 너무나도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때론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길을 나가면 웨스트피오르에서 탈출하는 그 유일한 길인데 이 길이 막혀 있었으면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한 10시간은 더 돌아가야 되는데, 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오. 마치 눈 덮인 행성을 탈출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약 3시간 후 또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 지금 여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네요. 대단한 것 같은. 오. It's a bit cold. It's a bit cold. Where are you from? The walk. Where did we come from? Yeah. It's the fjord. Fjord. But yesterday we left yesterday. You walked 2 days. Yeah. From the east of fjord. And we camped in Vingeri. Okay. Yeah. Today. Ah, isn't it hot? Yeah, it's pretty hard, but it's great weather, so. Ah. We're all right. Okay. Yeah. So we're trying to get. We want. And then work tomorrow. This is not so far away. Okay. So you can walk there. Yeah. Yeah. That's awesome. Okay, perfect. Ah, so. Thank you. You're camping and in Westfield. Yeah. Wow. Wow. Last time it wasn't too bad. Nah. When we're moving. Do you have room in your car for two? Yeah. Yeah? The car? Yeah. Oh, yeah, yeah, yeah. We can. Yeah, yeah. Oh, that'd be awesome. Yeah, yes, yes, yes. Yeah, we're getting a little bit tired. Yeah, but a little bit very. Oh, that's totally fine. Oh, okay. I'll just sit on her. Yeah, yeah. Okay. 캐나다에서 온 이 친구들은 도보로 아이슬란드를 여행 중입니다.
웨스트피오르에서 바다를 보며 스키를 타고 캠핑도 했다는데요. 생애 최고의 경험을 아이슬란드에서 하고 있다는 두 사람. 오늘도 가까운 캠핑장에서 하룻밤 묵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험 정신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이슬란드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대자연을 품고 있는 무료 캠핑장도 많고 시설이 잘 갖춰진 유료 캠핑장이라고 해도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아, 여기서 하면 추울 텐데. 대단하네요, 친구. It's a really good place to camping. Yeah, I'm glad. Nice. I'm glad we found it. So all this your stop? Yeah. 아이슬란드의 자연을 찾아온 여행객들. 조촐한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소시지와 빵으로 간단히 요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먹은 이후에 아무것도 못 먹었었는데 지금 아이슬란드의 여느 캠핑장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곳. 하지만 여기는 사실 아주 특별한 장소인데요. 계단식 모양으로 유명한 딘얀디 폭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캠핑족들은 이 폭포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제가 알고 있는 폭포 중에 최고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눈이 녹으면서 더욱더 멋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눈과 얼음이 섞여 있는 딘얀디 폭포의 모습은 처음 봅니다. 정말 경이로운 풍경인데요. 가까이서 본 느낌은 마치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에요. 폭포라기보다는 그냥 누군가 양동이 같은 걸로 막 물을 갖다 붓는 그런 느낌. 아. 그냥 파인더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여름에는 바닥이 물로 넘쳐서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지금은 눈이 쌓인 덕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눈이 녹고 있는 중이라 눈 속에 다리가 빠지는데요. 다행히 다리는 빼내고 이번에 신발을 구조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다행이가 찾아가지고. 아, 완전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눈길을 뚫고 드디어 폭포 바로 앞에 섰습니다. 눈과 얼음 사이로 웅장한 물보라가 내리치는 모습이 무서울 만큼 매우 거셉니다. 한편으로는 마치 움직이는 수묵화처럼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딘얀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순간, 또 다른 세계 속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초여름에 만난 딘얀디 폭포는 눈과 얼음의 노래를 부르며 자연 그대로의 풍경으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